38 트위터 범 타보십니다. 잠시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지금 일요일 날 지금 이게 몇 시야? 7시에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스피디엄 트랙데이에 서킷 트랙데이 있는 곳을 이제 촬영하고자 코리아 드리프트 브라더스가 이 중에 제일 가장 브라더스 아닙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이분은 코리아 드리프트 브라더스의 가장 올드한 가장 올드보이입니다. 44, 44입니다. 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44 분들 도전하십시오. 이 기함을 타고 인제 스피디움으로 출발합니다. 그냥 패독 연습 주행인데 타이어 많이 가져가네요. 정말 RPF1 매니아. 이 준영이 형님은 휠을 RPF1밖에 안 써요, 진짜 유독. 멋있긴 해요 이 휠이. 이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선뜻 좀 접근이 너무 별이 높다고 생각하셔서 고민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연배 같은 연배로서 쉽다 이런 거 좀 어렵지 않다라고 좀 조언이랄까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면요? 제가 드리프트를 단연하면서 느낀 거는 하루하루 자고 일어날 때마다 눈뜨기가 힘들고 사이드 당기기 힘들고 핸들 돌리기 힘든데 저 역시도 이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기에 더 어린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프트 입문하신 분들 제 주변에도 보면은 또 뭐 제 또래나 저보다 한두 살 더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살 많으신 분들 네, 전 못 봤는데요? 네, 전 몇 번 봤는데 더 열심히 타십시오. 네, 뭐 달릴 방법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간극장 뭔가 혼자 다 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여러분 드리프트를 혼자 하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저기요, 좀 와보세요. 이거 데칼 이거 네. 지금 라이센스 받고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데요, 이 디자인지? 주인이 전데요? 제가 디자인한 거예요? 이거 제가 이거 창작해서 지금 만들고 네, 있는데 따라와보세요. 이거 따라와보세요. 그대로 요거 아, 다른데요? 오. 다른데요? 아, 이건 이렇게 기울어졌고 난 이렇게 기울어졌는데요? 지금 너무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아직 미안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해요. 예? 네? 너 신천지. 저기요. 수면 덩크예요? 머리가 왜 그래요? 박세로이 머리. 머리가 왜? 박세로이. 여러분 이 박세로이 머리랍니다. 아, 어제 속초에서 잘랐어요. 바람 몇 수로 넣어요? 20 넣었습니다. 20. 오늘 정준영 선수 코리아 드리프트 브라더스의 맏형하고 체이스 보여주는 거예요? 무서운데. 오늘 체이스 꼽사리 낄 생각이 있는 거죠? 후시 탐탐 체이스 꼽사리 끼려고.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 네. 발로 올라타봐. 튼튼해? 트렁크 열고 발로 한번 올라타봐. 발로 올라타봐 한번. 왜? 올라타도 돼? 안 돼, 하지 마요. 하지 마. 아, 진짜 부서져요. 익스테리어 트리라고 이거. 오늘 맥스키 달고 처음 주행이죠? 네. 오늘 바로 부러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야 이것도. 나는 아까 같이 뭐라고 했어. 아 이게 진짜 이 사람 이러면 안 되겠어 이 사람. 아니 혼동으로 만들지 마시라니까요. 할 거면 확실하게 하시라고. 아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오늘 맥스키 처음 달고 왔는데 오늘 부러지면 집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안 부러져요. 아 이 말 분명히 녹음됐어. 안 부러져요. 저건 오늘 부러집니다. 아, 부러지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형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전봇대 탈 때 쓰는 장갑은 뭐예요?
너클은 오늘 부러집니다. 아 못하겠다. 형 오늘 체이스 할 때 얘 좀 껴줘요. 아 뭐라 할 말이 없네. 체이스 할 때 할 말 없네. 야 체이스 할 때 얘 좀 껴줘. 안 돼. 좀 껴줘. 안 된대. 이따도 배워야지. 아 좀 껴줘. 곱살이 깍두기 좀 껴줘. 체이스 할 때 좀. 안 해요. 안 해. 안 해. 안 해. 내가 안 해. 제가 정준영 우리 코리아 드리프트 브라더스의 맏형 준영이 형의 38 트윈톱 한번 타볼게요. 조인트가 부러졌습니다. 드라이브 샤프트. 네. 전문 용어 드라이브 샤프트. 드라이브 샤프트가 부러졌습니다. 이제 제가 운행하기 전에 카자마칸 선수가 한번 멋있게 타고 왔는데 바로 터지네요. 네. 그 영상은 조만간 곧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운전석 조인트가 떨어져서 지금 이쪽 바퀴가 굴르질 않아요. 조인트는 소모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소모품. 네.